대한민국의 영원과 역사를 품고 있는 곳, 나라 발전을 꿈꾸는 이들이 한 걸음에 찾아오는 이곳, 국회 도서관이 걸어온 68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국회 도서관의 역사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2대 국회의원이었던 윤택중 의원. 나라가 곤란할수록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중요합니다. 단 한 칸이라도 도서실을 설립하고 국내외 신문이라도 입수해 국회의원 사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회 도서실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됐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94인 중 77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는데요. 이로써 1952년 2월 20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약 3,000권의 장서를 갖춘 국회 도서실이 역사적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국회 도서관이 지금의 둥지를 찾기까지 그 과정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총 5번의 이전, 숱한 부침 속에서도 국회 도서관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왔고, 그 결과 68주년을 맞은 2020년 700만 장서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를 거리로 비유하자면 700만 권의 책을 쭉 펼쳤을 때 자그마치 2,000km, 서울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니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이라 불릴만 합니다. 1952년 개관 당시 국회 도서관은 본래 의원들만을 위한 도서관이었습니다. 2020년인 지금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국회 도서관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입니다만, 점차 문턱이 낮아져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책 이외에도 다양한 방대한 컨텐츠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CD, DVD, 오디오북, 블루레이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국회 도서관의 자료 역시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국회 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많은 자료를 전자파일로 바꾸는 디지털라이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꼭 국회 도서관을 찾지 않더라도 700만 장서의 빅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언택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겠죠? 700만 권의 장서를 모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도서관으로 거듭나기까지 68년의 세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기대되는 곳. 국회 도서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